아브라함 종교, 그리스교, 이슬람교, 유대교에 대해서 이렇게 두 편에 걸쳐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나중에 이제 좀더 자세한 건좀 시리즈로 할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될때 하기로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저번 달 말에, 이제, 러시아 정교회에서, 전쟁을 이렇게 독려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거 관련해서, 역사, 종교, 이데올로기까지도 거의 종교적 신념, 어딘가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던지는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특징이고 예, 긍정적인 게 있는 면인데 그걸 활용해서 이제 자신의 목적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제가 그거를 이제 하면서 러시아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로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ic 종교로 나갔기 때문에 그거랑 관련된 아브라함ic 종교 거기는 아브라함ic 종교 중에서 주로 크리스교의 그 지파가 동서로 나뉘어 있는데 러시아 정교회하고 뭐 우크라이나 정교회하고 이렇게 그 얘기하지만 쉽게 말하면 그리스 정교회하고 캐톨릭이에요. 우리가 아는 말로는. 왜냐하면 러시아는 1917년에 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그 해산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금지가 됐지만 실제로는 거의 100년 가까이 쭉 밑에서 민중은 이어져 오다가 다시 이번 세기에 들어서 부활을 하면서 이름이 그렇게 바뀐 것뿐이지 캐톨릭하고 그리스 정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종교적인 것을 좀본 다음에 처음에 그 시작됐던 게그 이데올로기마저도 종교와 거의 비슷한 그런 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상황 바뀐 것들은 말씀드렸듯이 크림 쪽이랑 또 키우 쪽이랑 이런 데에서 연속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유, 이게 오히려 나토를 강화시킬 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제, 그런 부분도까지도 한번 가보죠.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종의 종교라면은, 단순화시키긴 사실 어렵지만은, 이거저거, 그래서 이것도 좀 뭐, 복합적인 얘기나 입체적인, 다양한 각도에서 얘기를 나누겠지만 처음에 일단 종교 그거를 마무리 짓고 싶어서 이걸 킨 거니까 우선은 종교 중에서 이제 고등 종교가 되면은 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어떤 종교고 이제 거의 비슷하게 겪는 그게 있어요. 하나는 이론적으로 깊어지는 어떤 부분, 그 다음에 대중화되는 부분, 그 다음 다시 깊어지는 부분, 대중화되는 부분. 예를 들어보면 대승운동 같은 게 그런 게 뭐겠죠? 소승, 아비달마 이런 거 굉장히 복잡하죠. 서일체유부, 오위75법, 오위100법.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다가 대승운동 막 논리적으로 복잡한 거에서 이제 쫙 퍼지는 거 근데 그때 뭐가 등장하느냐 대승운동 하면은 우리 알고 있는 그 상식으로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지금 일단 갑자기 불교를 보고 있는데 기독교도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동서 정교회의 차이가 그거거든요. 바로 불상 운동, 불상.
그 불상이 이 힌두쿠시 근처에 그 그리스 영향을 받은 그 그리스 조각 같은 불상에서부터 시작해서 불상이 그쪽은 그리스 사람처럼 이목구비라든지 이러다가 극동으로 오면서 아주 최고의 걸작품인 석굴암 본존불 편안하고 통통하고 이 그 그리스 조각과는 다른데 뭔가 신비롭고 끌리는 그 최고의 걸작이 나오죠. 근데 그게 종교적으로는 이론이 깊어질 때는 뭔가 그런 걸 만들고 하는 걸 유치짬뽕 뭐라고 합니까? 유치짬뽕이 아니라 유치뽕짝이죠. 그런 거는 아주 낮게 쳐요. 뭔 상을 만들고 그러냐. 근데 대중들에게 전해지는 데는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는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입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되지만. 그리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당나라 때라든지 이때 엄청 유행했던 게 바로 우리나라 원효 스님이나 의상 스님이나 이렇게 다 공부하려고 했고 공부했고 한 그게 유식 사상이죠. 원효 대사는 독학으로 했지만은 유식. 다시 복잡해져. 막 진제 속제, 막 변계 소집성, 막 어려운 막 그 개념이 나와. 필요해서 나오는 거야. 깊어지려고. 그러나 이제 그런 시기가 되면은 또 멀어져. 멀어지니까는 그 시기 바로 뒤에 이 원효대사가 길거리에 나가서 혼자서 별의별 책들을 다 뭐 주석을 달고 이렇게 또 국책 어떤 그런 불경 사업에도 야 예, 역시 나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100개의 그 뭐 조그만 그런 나무들보다 이제 하나의 큰 그 이 기둥이 필요할 때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 가서 이제 쫙 해결하시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하신 일은 민중 속으로 이제 들어가죠. 민중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창 유식 사상이 막 이렇게 퍼진 다음에는 다시 대중화, 정토, 나미아무타불 관세음보살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아미타 사상 같은 아미타불 같은 게 이제 그거죠. 그 이제 뭐 미륵 아미타 사상이 둘 다 이제 들어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은 그리고 이제 더 또 한 번 뭐 이렇게 됐다가 또 한 번 뭐 다시 이제 선불교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보편 종교인 경우에는 깊어진 다음에 뻗어 나가고 깊어진 다음에 뻗어 나가고 이게 있어요. 예수의 실천으로 깊어진 다음에 거기에서 더 정교해지는 막 그 필로 뭐 바울 뭐 요한 이렇게 된 다음에는 쫙 공인돼서 퍼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퍼지는 과정에서 이제 그 지중해 근처 요 로마 요쪽 위쪽으로 로마 시대 그 위쪽으로 오랑캐들이 있었어. 오랑캐 이름이 게르만이야. 그 게르만은 이제 뭐 게르만이 독일 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랑캐라는 뜻이에요. 복수. 예. 그래서 그 중에서 고트족, 룸바르드족 뭐 이렇게 다 또 있는 거예요. 자. 구원 받아야죠. 자, 근데 까먹었잖아, 씨. 에이씨 까먹었네. 그러면 그러니까는 이제
문명이 자기네들이 앞선다고 생각하는 그룹에서는 바깥쪽에 대해서 헬라에서는 이제 바르바르라고 했고 이제 라틴에서는 게르만이라고 했고 또 중화 여기에서는 오랑캐라고 했고 깡그리 이렇게 묶어서 부른 거고 이제 그걸 나누면 아까 말했듯이 무슨 족 아시아 쪽도 마찬가지 우리가 동이족이래잖아 북쪽 남만 서용 이렇게 막 나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가 지금 방금 이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기독교는 전도 이게 에반게리즘이 좀 심해요. 이슬람이나 유대교는 그렇진 않단 말이죠. 안 하면 그냥 안 하는 대로 그 종교 개종 안 해도 돼.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방금 같은 상황을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많이 겪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때도 로마에서 위쪽에 무식한 게르만들을 게르만족 입장이나 우리 오랑캐 동이족 입장에서는 참 말 같지 않은 소리지. 지들이 그 규정을 하는 거니까 지들이 이제 자기가 아 좀 밝다 이렇게 스스로 인식을 하고 규정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전도를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이 게르만 이걸 하려니까는 안 되는 거야. 잘 안 돼가지고 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은 뭐 게르만족이 뭐 무슨 뭐 문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막 무식하고 그래서라기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이야. 게르만족 이를테면은 아타나시우스 말고 아리우스가 오히려 게르만족이 많이 퍼지게 되거든요. 그거는 제가 앞전에 말했던 그노시스 영지주의와 이제 조금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성산을 만들면 조각을 하면은 이제 성스러운 그 기독교의 그 성모 마리아가 됐건 조각을 하면은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로마에 이제 그리스도교가 공인이 되고 퍼졌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게르만한테 조금 있다가 망해버리죠. 이제 서로만은 동로만은 좀 오래가지만은 근데 이렇게 조각을 입체적으로 하면은 이게 와닿지 않겠느냐. 불상이 마치 그런 것처럼.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동쪽이랑 서쪽이랑 의견이 갈려. 종교적으로 깊어질 때는 뭘 조각하고 이런 건 상상도 못해. 불교에서도 그럴 땐 다 발자국 같은 걸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이슬람 같은 경우에도 이론이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거를 활용해서 그 이론 정비를 하고 했던 그런 사람분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뭐 조각하고 절대 안 해요. 기하학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지. 그게 같은 세계 종교라고 해도 그런 기관이 있고 또 이렇게 또 조각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대중화시키는 기관이 있고 한데 그 대중화시키는 기관에 서쪽에서는 야 게르만을 하려면 이거 해야 되지 않냐. 동쪽에서는 그게 말이 되냐. 퀄리티 떨어지게 말이야.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는 이 서방 정교와 동방 정교는 서방 정교는 그냥 캐톨릭이라고 하면 생각하면 되고 동방 정교는 이제 그리스 정교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상에서 갈려요. 그래서 동방은 이렇게 조각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는 절대 안 하고 기껏해야 부조식이거나 아니면 그림식으로 그런 식으로는 해요. 그렇지만은 상을 만들고 뭐 이름을 부르고 이런 것들은 하등한 종교란 말이야. 그래서 기독교도 발전 과정에서 이름 부르지 않는 것, 야훼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리고 이게 상으로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거 저기도 마찬가지고요. 알라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이제 다른 이름이지만 같은 것뿐이죠.
같은 신이죠.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그렇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우리 보면은 어쨌든 간에 불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입문하듯이 거기도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이제 느낀 거야. 대중화에 분명히 그 영향을 많이 주기도 했잖아요, 불상이. 근데 거기에서 일단 갈린 게 동방 서방의 카톨릭인데 크리스교인데 러시아 정교회는 바로 그리스 정교회 계열이고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바로 그냥 지금 유럽과 남미, 유럽의 일부와 남미. 이것도 그 교과서처럼 그냥 딱 어디는 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했지만은 유럽에는 카톨릭이 강한 우세한 곳도 여전히 있죠. 그리고 남미 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카톨릭이 많죠. 중남미 쪽은. 왜냐하면은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거기를 나눠 먹기 때문에 그쪽이 이제 카톨릭 강하거든요. 이제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영국도 그렇고 신교가 강하잖아요. 영국은 이제 뭐 다른 그 왕의 해리 8세의 그 사적인 문제도 좀 있고 했지만은 신교가 강하단 말이야. 그래서 신교 구교 싸우고 막 난리 나고 하는데 이 카톨릭이 강한 곳이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서쪽이에요. 서쪽 서방. 그리고 동쪽은 그리스 정교회의 강이에요. 민중들은 그냥 계속 막아놔도 러시아 혁명 때 종교는 앞에다 막아놔도 소용이 없는 거야. 민중은 다 믿는 거야. 신앙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이 양쪽에 그 같은 계열에서 나온 거고 뭐 그냥 상 정도만 차이가 있는 건데 뭔 큰 차이가 있나? 그것만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그 같은 우리가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이슬람이나 유대교는 잘 모르고 그리스교를 좀 잘 안다.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한다. 그리스교도 우리가 잘 모른다니까. 왜냐하면은 조금 들어가면은 낯선 이런 게 있어? 싶은 것들이랑 만나게 돼. 만날 수밖에 없어. 이를테면은 캐톨릭은 아사나시우스파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완전 삼위일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크리스교의 그 밑바닥을 이루는 지층을 이루는 딱 그거예요. 근데 그리스 정교회는 그노시스적인 기도가 있는 그노시스 영지주의 이런 거 이제 저번 시간에 좀 대충 말했지만은 그게 좀 어려우면은 신비주의라고 그냥 생각을 하셔도 돼요. 신비주의 느낌으로 이렇게 다가오기에 그러면은 이를테면은 캐톨릭이나 신교 입장에서는 신비주의 이거면은 이단시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종교는 단순한 상의 문제가 아니라 상을 만들고 교리를 따르고 이게 아니라 상을 만들지 않고 뭔가 내적으로 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접신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고 저는 뭐라고 하면 신의 응답을 들으려고 하고 이런 한쪽 방향 그게 이제 그리스 정교의 특징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로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두 개로 종교적으로 나뉘어 있어요. 진짜 종교와 다름없는 이데올로기적으로도 그 두 개가 묘하게 갈려 있고 그리고 갈려 있는 곳 중에서 이제 제 얼굴이 우크라이나면은 요만큼이 이제 러시아로 편입이 된 거예요. 그 투표에 의해서 그 투표는 다 엉망으로 한 거지만 이쪽은 종교적으로도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친러 쪽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푸틴은 러시아에서 지금 푸틴 이제 군지인 것 같은데 2년 채우고 나서 어떻게 될지, 2년 못 채울 수도 있고 종신 집권을 못할 확률이 점점 올라가는 것 같은데 경제 엉망되고.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누워서 이렇게 얘기할 때 뭔 얘기를 했냐면은 오히려 나토는 더 강해지고 이런 얘기를 했었죠. 바로 서방 가치체계와 구소련의 가치체계 여기로도 거기가 나뉘어. 뭐냐면은 원래는 그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요 세 개가 소련에서 가장 큰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 영향력으로 가장 크고 실제로 같은 민족이고, 벨라루스, 루스가 러시아 그 할 때 그 루스란 말이죠. 루스가 사는 땅이 루스하고 벨라루스 할 때 그 루스하고 같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벨라루스는 이제 러시아 쪽에 이제 서려고 하는 것 같죠. 근데 이제 그들이 갈라지면서 특히 크림반도가 이제 한 8년 전에 이제 그 경합이 되고, 이제 크림반도면은 제가 말했던 여기 중에서 여기에요, 여기 두동항, 러시아가 늘 예민했던 그 부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건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 종교적으로 또 이데올로기적으로 최소한 러시아와 한 이쪽까지는 같아. 예전의 영광 같은 거에 대한 향수도 있고. 그러니까 푸틴의 지지율 자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마치 우리나라 예전에 80년 광주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그 택시 운전사냐 드라이버냐, 거기 영화에 보면은 독일의 기자가 그걸 해가지고 밖에서는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몰랐잖아요. 대학가나 이런 데에서는 대자보나 이런 거에서 나와서 저도 그런 대학 부속 국민학교를 다녀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언론에는 절대 안 나왔죠. 외국에는 나왔지만. 근데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뭐냐, 지금은 인터넷의 세상이잖아요. 인터넷 세상이니까는 이제 그때만큼 통제는 안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언론 통폐합하듯이 이 비판적인 언론 이미 다 문 닫았고요. 모든 이 공중파 방송에 푸틴의 그 입장만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인터넷이 있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인터넷 망사용료 관련해서 그 뭐 하나 올린 적이 있는데, 김인성 교수님 그 분석하고 해결책 내놓은 거. 우리나라가 그 망이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나왔던 건데 지금 그게 흔들리고 있거든. 그러면은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으로서 뭐 딱히 다른 경쟁력 별로 없는데 그거 가지고 좀 나가야 될 텐데, 뻗어 나가야 될 텐데. 근데 여전히 망은 우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거기는 망이 엉망이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나라 그 미국 예를 들었잖아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만큼 이런 인터넷을 쓰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아예 안 되는 주도 많아. 지역마다 달라. 땅덩어리가 크니까 러시아는 더 심하게 있지. 인터넷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러니까 게다가 접근이 되는 대도시 지역도 이 반대쪽의 그 생각을 의 조회수가 높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는 80년 광주와 2022년의 러시아는, 80년 대한민국과 그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거의 엇비슷해요.
통제되어 있고, 그리고 그래도 밖에서 보도가 되고, 그걸 안에서 이렇게 대학생 형들이나 이렇게 대자보에 막 붙이고 막 했던 것처럼 인터넷에 있긴 해서 그걸 찾아본 사람이 일부 있고, 그러나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는 미국 같은 실리콘바리가 있는 미국 같은 데도 망이 우리나라 같진 않단 말이죠. 근데 이 푸틴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지하는 사람들은 구소련의 그 영광이랄까? 그거를 많이 회복했다 이거야. 스탈린 같은 존재 비슷해요. 참 이상하죠? 독재자를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나라가 너무 못 살고 막 하면은. 향수가 있죠. 우리한테도 그 무관찬, 우리도 경험해 본 거 있죠? 근데, 그러니까 그 향수, 그리고 푸틴 자체도 그 푸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사람이 단련된 세계관이 냉전 시기의 세계관으로 단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크림반도를 이렇게 하고 했던 것은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러시아가 완전히 엉망이었던 상태에서 많이 이렇게 세웠고, 독재로 스탈린 비슷하게 스탈린이 그때 당시에 마치 북한도 사실 그 전후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나갔었단 말이죠. 그 얘기했었죠. 스탈린도 세계가 공황으로 휘청거릴 때 스탈린만 잘 나갔었던 적이 있어. 근데 푸틴한테 그걸 기대 투사가 되는 거야. 그리고 푸틴은 이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하필이면 그때 크림반도 쪽이 이제 우크라이나 쪽으로 가서 91년도에 붕괴되고 뭐 이렇게 나누면서 크림반도가 예민하거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역사를 통틀어서 크림반도 때문에 터키 쪽, 미국, 영국, 뭐 별의별 나라하고 여기에서 늘 불씨가 있었던 곳인데, 이게 러시아 쪽에 속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쪽에 속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냉전 시기에 이쪽에 유럽, 유럽은 바르샤바가 아니라 네토죠. 그리고 여기는 바르샤바. 몇 년 터울로 만들었는데, 이제 91년도에 다 갈라졌으니까, 나토는 그런데 아직 있단 말이야. 근데 사실 유럽이 계속 흐물흐물하다가 오히려 푸틴 때문에 유럽이 더 뭉치고 나토가 더 커지는 이 아이러니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푸틴은 나토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더 느낄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크림반도를 이렇게 하고 우크라이나가 또 나토의 신서방, 종교도 카톨릭, 서유럽의 종교고,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회 같은 그런 종교가 아니고, 또 이념적으로도 유럽 그 정체성,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서방 정체성, 그러다 보니까는 나토에 대한 그게 굉장히 많은 거야. 많아가지고, 야, 안 되겠다. 일단 2014년 이때 크림반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올 초에 진짜 정말 예상치 못했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친러 쪽인 곳을 병합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있으면은 요만큼이 지금 러시아형으로, 러시아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그래야 이제 무슨 작전이 아니라 전쟁이 되는 거야. 영토의 침입, 영토의 중대한 어떤 뭐 위기가 있거나 아니면 핵 공격을 받거나 할 때는 핵을 쓸 수 있거든요, 러시아에서. 그렇게
그 러시아법이 되어 있어요. 전술핵 같은 거를 쓸 수도 있는 뭐 가능성은 낮지만 거기를 쓰면은 연쇄적으로 이제 그 서방 쪽에 핵이 날아가야 되잖아요, 원래는. 근데 만약에 전술핵을 쓴다면은 이제 눈치 봐가면서 엄청 욕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눈치 봐가면서 전술핵은 그냥 뭐 핵폭탄 큰 거 쏘는 거랑은 많이 달라요. 달라서 그걸 쓰면은 아마 지금은 바이든 이제 부시나 막 이런 식이었으면 푸틴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근데 바이든이니까 이거 쏴도 그냥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할 거다. 그래서 갑자기 지금 막다른 골목에서 사리 판단 제대로 못하고 하면은 할 수도 있죠. 할 수 있는데 뭐 전 뭐 그거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건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 다시 이제 요약하면서 지금 종교를 보려고 요 사실 본 거죠. 종교 그 마무리를 하려고 여기에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러시아 정교회와 캐솔릭으로 여기 이렇게 갈려 있는 거예요. 보름달 이 초승달처럼 이렇게 돼서 이쪽은 서방, 이쪽은 캐톨릭, 이쪽은 그리스 정교회가 공식적으로 폐지가 됐지만은 계속 면면이 이어지다가 이번 세기 부활했어요. 한 100년 가까이 이렇게 물밑에 있다가 부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쪽이랑 이쪽은 성상에 대한 차이뿐 아니라 종교적으로 완전 달라요. 종교적으로 아브라함믹 종교는 한 종파 내에서 교단 조직이 강하고 이런 뭐 캐솔릭이 됐건 뭐 이런 데도 있고 또 신비주의 하면은 조금 더 다가올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전에 말했던 그노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노시스적인 어떤 기도, 헌신. 저는 그걸 나쁘게만 보진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뭔가 만나보고 싶은 계속 내려오는 어떤 은총.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종교에 다 있는 거거든요. 이슬람도 은총이 핵심이에요. 우리 크리스 교회 은총이 핵심이잖아요. 교부 철학이고 스콜라 철학이고 은총이 핵심인데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에다가 구복이 아니라 그리고 교단 내의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 매너리즘 속에서 예, 그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그 은총을 만나러 가는 거야. 그게 바로 이 동방 그거라는 얘기예요. 이를테면은 이슬람의 수피즘 비슷한 거죠. 시아파의 그노시스나 아니면은 수피즘의 이 신비주의나 이런 거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달라. 그리고 이념적으로도 이쪽은 구스련의 그 영화 진짜 G2였지 그때 그 향수가 있는 그리고 이쪽은 서방 신서방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쪽이랑 접촉을 안 해보면 모르는 거야. 접촉을 해보면은 이게 지금 경제가 얼마나 엉망이 됐고 지금은 전쟁 때문에 더 엉망이 됐죠. 뭐 화폐 가치가 진짜 막 완전히 껌값으로도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떨어졌던데 그것 때문에 세계적으로 다 조정이 되고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 세계적으로 어떤 사건 하나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첫 시작은 사실은 나토가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완충지대인 우크라이나나 벨라루스 같은 데는 그래도 같이 예전에 함께 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벨라루스는 그래도 그렇게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나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푸틴 입장에서는 그리고 푸틴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실제로 지금 뭐 여기 작전인 줄 알았더니 전쟁이고 막 이런 상황이 그래도 알려지고 해서 되게 난리가 난 상태죠. 혼란한 상태죠. 그래서 폐쇄적인 국가는 우리가 참 불행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거나 우리도 예전에 부분적으로 그랬던 적이 있고 아까 80년 광주를 얘기를 했지만 몰라
거기는 다 그런 뉴스만 나오고 우크라이나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거기에서 주는 정보 푸틴이 또 요게 또 세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쪽은 그 이념으로 뭉쳐있고 이쪽은 이미 서방의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좀 다른 시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 시각이 있고 종교적으로는 아니지 이념적으로는 아니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쪽이 유럽연합이랑 짝짝꿍이 되고 나토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크림을 이쪽 이 정도가 크림이거든요. 크림반도 부동항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사리 판단이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고 뭔가 뭐라고 하면 자기만의 세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 완전히